네, 오늘 주의하실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먼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. 현재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 다행히 저녁부터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밤 늦게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미세먼지도 말썽인데 현재 안개까지 말썽입니다. 현재 하만의 경우 가시거리가 100m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. 이어서 위성 영상입니다.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만 간간이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.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.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.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고요. 오늘 아침 김해 4도, 창원은 5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5도, 밀양 16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나 높겠습니다. 서부 지역입니다. 거창 0도, 산청은 1도에서 출발했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진주 15도, 함양은 14도로 낮에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. 물결은 최고 3m까지, 먼바다에서 차차 높게 일겠습니다. 늦은 오후부터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또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. 네, 오늘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. 앞으로는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